이번 시간은 크리에이트 명령으로 내가 원하는 테이블을 생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실습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었죠? 바로 테이블의 형태로 저장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테이블은 컬럼과 로우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설마 벌써 까먹은 건 아니죠? 우리가 엑셀에서 표를 만들 때 맨 위에 헤더 값을 입력하는 것처럼 테이블도 처음 생성할 때 어떤 컬럼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같이 정해줘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유형의 데이터를 담을 계획이면 바차 타입으로 컬럼을 만들어주고요. 숫자 유형의 데이터를 담을 계획이면 넘버 타입, 날짜 유형의 데이터를 담을 계획이면 데이트 타입으로 컬럼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크리에이트 명령어를 한 단계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초급 레벨이에요. 아주 필수적인 항목으로만 구성이 되었고 이게 크리에이트의 기본 베이스 형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뒤에 내가 정한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괄호를 한 다음에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컬럼들을 정의해주는 형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컬럼에 담고 싶은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함께 정해주면 완성입니다. 그 다음 중급 레벨. 초급 레벨의 형태에서 옵션이 살짝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NULL이라는 거는 이 컬럼은 절대 빈값일 수 없다 라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다 라고 했을 때 학번 데이터는 절대 비어 있을 수 없죠. 학번이 부여되지 않은 학생은 사실상 이 학교 학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럴 경우 학번 컬럼을 NULL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옵션은 말 그대로 컬럼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기본 값을 정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교수라는 테이블에 퇴직 여부라는 컬럼이 있고 퇴직을 했으면 Y, 재직 중이면 N으로 입력을 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 디폴트 값을 N으로 지정해주면 퇴직 여부라는 컬럼에 별도의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을 경우 퇴직 여부는 N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고급 레벨이에요. 얘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100% 이해를 다 못한다고 해도 실습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냥 이런 기능도 있구나 참고하는 정도로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저 PK라고 불리는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테이블 내에서 중복돼서는 안 되는 데이터가 저장될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학번 데이터 같은 경우도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 학번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값이니까요. 그리고 코멘트는 테이블이나 컬럼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메모해두는 기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테이블 명이나 컬럼 명을 정할 때 길이가 너무 길면 사용하기가 좀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보통은 적당한 수준의 약어로 명명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 나중에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달아서 얘가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는지 기록을 남겨두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간단하게 테이블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왕초보니까 초급 레벨의 SQL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테이블 명을 정해주어야 하는데요. 오늘 생성해볼 테이블은 넷플릭스 테이블로 앞으로도 우리가 실습 시간에 계속 사용하게 될 테이블이에요. 안에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영상에 대한 데이터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이블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create 테이블을 써줍니다. 그리고 테이블 명인 넷플릭스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를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떤 컬럼들로 구성할 것인지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영상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갈 거니까 가장 먼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영상의 제목을 넣어야겠죠. 컬럼 이름을 비디오 네임으로
정의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유형의 데이터를 담을 것인지를 또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비디오 네임은 텍스트잖아요. 문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바처로 정해주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실습을 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잖아요. 오라클에서는 바차 타입을 바차2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넉넉 잡아서 한 50바이트로 정의를 해줄게요. 이거는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가 1바이트예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셋에 따라서 2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3바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려를 해서 좀 여유 있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이 영상의 카테고리, 정보, 영화인지 뭐 드라마인지 등등이 들어갈 컬럼이고요. 이것도 역시 텍스트 유형이기 때문에 바차로 정해주고, 얘는 30바이트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를 저장을 해볼게요. view count, count를 cnt로 줄여서 명명을 해줬고요. 여기에는 숫자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number type으로 해주는데, number type의 자릿수를 정할 때는 그러니까 10자릿수면은 2개, 2바이트, 그리고 100자릿수면 3바이트 이렇게 정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100만 뷰까지 저장을 해볼까요? 그러면 7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등록된 날짜, 레지스트 데이트를 줄여서 레그 데이트로 컬럼명을 정해주고, 얘는 데이트 타입으로 지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끝입니다. 여기서 실행을 시켜주고요. 그러면은 테이블이 크리에이트 됐고요. 전체 데이터를 한번 셀렉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정한 대로 컬럼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상세한 스키마를 보고 싶다 하면 컨트롤을 누르고 테이블 명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자세한 사항이 보이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정해준 사이즈까지 다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늘 크리에이트 테이블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직접 테이블을 생성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만들어 본 것처럼 똑같은 테이블을 한번 따라서 생성을 해보고요. 그게 좀 숙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만들고 싶은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그 안에 컬럼들을 구성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